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하.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 22번 문제입니다. 구경. 다시 들으십시오. 구경. 23번 문제입니다. 치마. 다시 들으십시오. 치마. 24번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전거를 타요.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모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우표입니다. 2. 명함입니다. 3. 사전입니다. 4. 통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우표입니다. 2. 명함입니다. 3. 사전입니다. 4. 통장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샤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세탁실 옆에 있습니다. 2. 휴게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3. 숙소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컴퓨터실 위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샤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세탁실 옆에 있습니다. 2. 휴게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3. 숙소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컴퓨터실 위층에 있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의자를 쌓고 있습니다. 2. 의자를 사고 있습니다. 3. 사료를 쌓고 있습니다. 4. 사료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의자를 쌓고 있습니다. 2. 의자를 사고 있습니다. 3. 사료를 쌓고 있습니다. 4. 사료를 사고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나사못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통 있습니다. 2. 네 통 있습니다. 3. 세 개 있습니다. 4. 네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나사 못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통 있습니다. 2. 네 통 있습니다. 3. 세 개 있습니다. 4. 네 개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농구장입니다. 2. 축구장입니다. 3. 볼링장입니다. 4. 야구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농구장입니다. 2. 축구장입니다. 3. 볼링장입니다. 4. 야구장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청소했어요? 1. 네, 안 할게요. 2. 네, 청소할 거예요. 3. 아니요, 못했어요. 4. 아니요, 청소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무실을 청소했어요? 1. 네, 안 할게요. 2. 네, 청소할 거예요. 3. 아니요, 못했어요. 4. 아니요, 청소했어요. 31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운전해 봤어요? 1. 네, 운전할 수 없어요. 2. 아니요, 운전을 했어요. 3. 아니요, 자주 운전해요. 4. 네, 운전한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운전해 봤어요? 1. 네, 운전할 수 없어요. 2. 아니요, 운전을 했어요. 3. 아니요, 자주 운전해요. 4. 네, 운전한 적이 있어요. 32번 문제입니다. 이 약은 언제 먹어야 해요? 1.
세 개를 먹어야 해요. 2. 형과 함께 먹어야 해요. 3. 기숙사에서 먹어야 해요. 4. 밥을 먹은 후에 먹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약은 언제 먹어야 해요? 1. 세 개를 먹어야 해요. 2. 형과 함께 먹어야 해요. 3. 기숙사에서 먹어야 해요. 4. 밥을 먹은 후에 먹어야 해요. 23번 문제입니다.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 집에서 출발했어요. 2. 버스를 타고 왔어요. 3. 2시 30분이에요. 4. 30분이면 충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 집에서 출발했어요. 2. 버스를 타고 왔어요. 3. 2시 30분이에요. 4. 30분이면 충분해요.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정답은 4번, 34번 문제입니다. 아사못을 망치로 박아도 돼요? 1. 나사못을 새로 사세요. 2. 망치가 별로 무겁지 않아요. 3.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해요. 4. 다 쓰면 공구함에 넣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사못을 망치로 박아도 돼요? 1. 나사못을 새로 사세요. 2. 망치가 별로 무겁지 않아요. 3.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해요. 4. 다 쓰면 공구함에 넣으세요.
35번 문제입니다. 형 씨, 아직까지 퇴근을 안 했네요. 1.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2. 출퇴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에요. 3. 한국 전기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형 씨, 아직까지 퇴근을 안 했네요. 1.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2. 출퇴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에요. 3. 한국 전기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안전교육은 언제 해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교육은 언제 해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해요. 37번 문제입니다. 저 전기밥솥은 얼마예요? 5만 7천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전기밥솥은 얼마예요? 5만 7천 원이에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왜 전화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타타 씨,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해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요. 그래요?
저도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타타 씨,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해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요. 그래요? 저도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39번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크기별로 분류해서 포장해 놓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문서에 있는 대로 준비가 잘 되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크기별로 분류해서 포장해 놓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문서에 있는 대로 준비가 잘 되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할 타타 씨예요. 아, 반가워요. 저는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흐엉이에요. 타타 씨가 아직 밴딩기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흐엉 씨가 좀 도와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할 타타 씨예요. 아, 반가워요. 저는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흐엉이에요. 타타 씨가 아직 밴딩기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흐엉 씨가 좀 도와주세요.